네, 굿모닝 뷰도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더 확대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LG전자는 독일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기술 인증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인 MCU와 전력 제어 장치 그리고 전력 관리 반도체 등 여러 가지 부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LG전자는 반도체부터 자율주행차 부품까지 전장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도 큰데요. 아직까지는 이 전장 사업 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4분기 대비 올 1분기에 적자 규모를 거의 대부분 줄이는 모습이었고 올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과 함께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LG전자 사업 구조와 실적에서 이 전장 부분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메타버스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회장은 지난 5일 삼성만의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 부회장은 앞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지속 성장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며 메타버스 사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제페토에서 도쿄올림픽 가상체험 등 메타버스 관련 마케팅 이벤트를 펼치거나 또 올해 열렸던 MWC 2022에서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등 꾸준하게 관심을 표해왔는데요. 현재 연구개발 조직인 삼성리서치에서 메타버스 활용 방안과 또 자체 플랫폼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이 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런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 사명을 바꾼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무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의 1분기 부채 비율은 134.2%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순차입금 역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채권단의 재무 지원과 다양한 사업 매각 그리고 실적 개선을 통해 부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액이 약 13조 6천억 원 규모로 2년 5개월치 먹거리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또 특히 해상풍력과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통신주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 내내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통신주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한도가 이달 중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음 타깃은 KT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신업은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 상한이 49%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이렇게 러브콜이 이어지는 이유로는 호실적과 함께 비용 구조 안정화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KT가 5, 6월에 단계급 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셔서 이 통신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